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 2.0 TSI 리뷰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차를 계속 타면서 보니까 이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정차 중에 에어컨을 켜고 있을 때 좀 특이한 소리가 나요. 여기 차를 잠깐 세우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러고 정차를 딱 하잖아요. 정차를 딱 한 다음에 요게 에어컨을 끄면 이렇게 조용한데 에어컨을 딱 켜면 막 이런 소리 있죠. 막 타라라라라라라라. 바람소리가 크면 오히려 바람소리에 묻히는데, 와, 이 에어컨 팬 소리 장난 아니네. 끄면 안 나고, 켜면? 아까 처음에는 제가 못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이 에어컨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 못 느꼈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끄면 안 나고, 켜면? 그럼 이제 AC 버튼을 끄잖아요? AC 버튼만 끄면, 이렇게 안 나요. 바람만 나올 때는 안 나는데, AC 온 되자마자 막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행을 하면서는 불편함이 없죠. 근데 이제 가다가 제동을 해서 딱 섰다 이 소리, 이 가속할 때 소리도 있잖아요. 정차를 딱 하고 이 AC 버튼을 끄고 가속을 할 때, 이게 본연의 폭스바겐 파사트 엔진 소리예요. 엔진 소리인데 이걸 다시 이제 정차를 했다가 AC 버튼을 켜고 출발을 하잖아요. 이게 알터 노이즈라고 뭐 흔히들 들어보셨죠? 가속하는 RPM 게이지에 따라서 소리가 같이 올라와요. 근데 웃긴 게 지금은 또 안 나요. 참, 나다 안 나다 하는데, 저는 이제 자동차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뷰할 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반대로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여기는 진짜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밤 11시 25분인데 이 조용한 데를 일부러 찾아서 이 차에서 어떤 소리가 나느냐? 뭐 이런 거를 제가 체크하면서 리뷰를 하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지, 우리나라 그냥 일반적인 도로, 아주 조용한 뭐 고속국도 이런 데 말고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소음에 섞여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막 진짜 막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좀 납니다. 이거는 조금 아쉽다가 아니라 마치 서비스 센터를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근데 이 차가 지금 출고한 지가 이틀밖에 안 됐어요. 출고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차량이라 이걸 또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것도 웃겨요.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것도 웃긴데,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느낌이랄까? 그 이렇게 조작을 하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했을 때 차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정말 비싼 차랑 비교를 했을 때, S클래스나 7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반박자 늦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폭스바겐 파사트의 가격대 비교 말고 이 차량 체급의 비교, 뭐 그랜저, 소나타, 아니면 뭐 아우디 A6, A4, 폭스바겐 파사트 GT와 북미형 파사트, 벤츠 E클래스, C클래스 이런 차량들, 비슷한 체급과 혹은 얘보다 조금 작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평가를 하면 핸들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단단한 승차감이 꽤나 단단해요. 딱딱하진 않고 단단한 승차감인데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차량인데 운전석에서 느끼는 이 롤링하는 이 승차감, 그리고 뒷좌석에서 느끼는 이 롤링하는 이 승차감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차이가 있을 건데 앞에서 지탱해주는 이 서스펜션의 느낌과 뒷좌석에서 지탱하는 서스펜션 느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앞좌석에서는 사실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도 오른쪽을 갔다 왼쪽을 갔다 만약에 이런 꼬불꼬불한 산길 같은 주행을 했을 때 솔직히 운전석에서 뭐 멀미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 어지러워 아니면은 뭐 이거 차 왜 이러냐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해요. 편한데 뒷좌석에서는 그 내용이 다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지금 어차피 2018년에 폭스바겐 파사트 북미형을 구매하려고 해도 구매할 수가 없어요. 구매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폭스바겐 파사트 북미형을 2019년에 내가 산다, 살까 말까 고민이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뒷좌석에 누군가가 타거나 본인이 딜러님 운전 좀 해주세요, 제가 뒤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타서 좀 이렇게 핸들 좀 흔들흔들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해서 이 느낌을 직접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차의 뒷좌석을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커브길을 막 이렇게 돈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편에서는 이 차가 야간 주행을 하는데 헤드라이트가 좀 어둡다, 안개등도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개등이 이렇게 좀 누렇게 비춰지고 헤드라이트는 백색으로 비춰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제가 고개를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좌커브를 돌면 제 시트 포지션에서는 A필러가 시야를 딱 가리기 때문에 안개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정도로 만약에 더 앞으로 당겼다 뭐 이렇게 더 낮은 포지션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도 이 A필러 위치가 좀 불만이에요. 오른쪽은 괜찮은데 좌측편 A필러 위치가 시야를 딱 가려요. 그래서 만약에 폭스바겐 파사트 북미형이 산길을 가는데 내가 그 차 뒤를 막 쫓아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좌커브가 될 때는 이 차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브레이크 밟을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나오지가 않아요. 시야가 이렇게 타지 않는 이상은 불을 끄고 주행을 한다 그래도 그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살짝만 오르막인 길에서는 2000 전후에서 RPM 머무는 이 증상에서 이 엔진 소리가 그 제가 현대 2.0 가솔린이랑 비교했을 때 그 차보다 훨씬 괜찮은데 그래도 꽤나 이렇게 좀 이렇게 유쾌하게 들려오진 않는데 전반적인 폭스바겐 파사트 2.0 TSI의 엔진 소음은 조용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트가 제가 이 차를 시트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폭스바겐 티구안 그리고 폭스바겐 파사트 GT 리뷰를 할 때는 이 차가 시트가 별 스킬을 부린 시트가 아닌데 아주 편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특히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차 페달에서 발이 불편한 거는 전혀 못 느꼈어요. 왼쪽 발이 오히려 불편하면 불편했지 오른쪽 발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북미형 파사트의 시트 포지션과 이 페달 위치를 봤을 때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을 때도 오른쪽 발목에 조금 부담이 되는데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또 가다가 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 차는 오토홀드가 없어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오토홀드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신발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뭐 이 차를 주로 구매하는 구매층 미국 버전이잖아요. 미주판 미국 사람들 발이 설마 제 발보다 작진 않을 것 같은데 키도 등치도 비슷하다고 치면 제가 발이 보통 신발을 구매를 할 때 280에서 290 사이즈를 구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신발을 조금 크게 신는 것도 아닌데 발이 좀 아프다. 페달에서는 계속 걸리적거리고 제동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제가 스무스하게 일부러 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은 또 엄청 깊어요. 깊기 때문에 이거 좌커브 이렇게 해야지 보여요. 시야가 쌍라이트 하이빔을 켜고 주행을 할 때 뭔가 모르게 제가 이 불을 한번 잠깐 끌게요.
끄고 제가 좌컵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몸을 이 정도 해야지 A필러에서 시야가 안 가리는데, 잠깐만요, 제가 좌컵을 했다가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 때, 아, 알겠다. 좌커브를 돌 때는 A필러의 시야가 가리고, 우커브를 돌 때는 이 안개등 각도가 양, 이렇게 큰 1차선? 이런 길을 달릴 때 보면 안개등을 내가 켰는지 안 켰는지 이게 모를 정도로 내가 원하는 데를 안개등이 비춰주질 않아요. 하이빔을 켜질 않고 안개등을 켰을 때는 안개등을 내가 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안개등이 켜지는 위치가 헤드라이트가 닿지 않는 부분에서 안개등이 비춰주는 게 아니라 이미 헤드라이트로 비춰주고 있는 데를 안개등이 비춰져 버려요. 그래서 코너를 살살살살한 요 정도 각도로 트는 코너에서는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데, 스티어링 휠을 한 어느 정도 꽤 각도가 있는 커브길을 갈 때는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야간 주행에서 이 차가 주행을 막 다이내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이 2.0 TSI 엔진과 그리고 또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이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그 사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차를 타고 차선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앞에 뭐 있네, 큰일 났다, 다시 들어왔다, 이런 식의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왼쪽 커브길, 오른쪽 커브길 이런 길에서는 진짜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야간에 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를 주행을 한다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낮에는 A필러의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뭐 몸을 이렇게까지 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한다고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은데, 피로도가 상당히 높겠죠. 피로도가 상당히 높겠죠. 이런 식으로 좌커브 돌 때마다 해야 되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트가 어깨 받쳐주는 거 있죠. 이게 날개가 좁혀졌다 넓혀졌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내 몸이 여기 쏙 들어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냥 얇은 셔츠를 오늘 입고 있는데, 그 우리 잠잘 때 일반 그 침대 매트리스 말고 템퍼라던가 아니면 뭐 라텍스라던가 이런 거에 딱 누워서 자면 편하고 정말 다 좋은데 되게 땀이 많이 나고 덥다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런 매트가, 저도 집에서 템퍼를 사용을 하는데 덥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5cm짜리가 있고 8cm짜리가 있고 15cm가 있고 25cm가 있고 몸이 묻히는 그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 몸이 그냥 파묻혀서 등에 땀이 아주 많이 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차량 사이즈에 비해 시트가 좀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막 할 때 제 몸 하나도 안 흔들리죠? 이렇게 막 잡아주는 건 너무 좋아요. 잡아주는 건 너무 좋은데 등에 좀 땀이 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꿈바꿈바를 한번 해보면, 제가 속도를 조금 올릴게요. 속도를 조금 올리고 제동 났다가 제동 났다가 제동 났다가 제동 났다가 제동, 제 몸이 이렇게 딱 될 때 보면 브레이크를 꽤나 세게 밟고 있네, 이런 느낌인데, 방지턱입니다. 앞으로 조금 방지턱에선 충격이 없는데 제동이 그래도 조금 많이 밀리는 그런 느낌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뷰를 할 때 보통 단점 위주로 리뷰를 하는데 단점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리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들을 보면 BMW 뭐 520i, 530i 이런 차량처럼 가성비가 할인 적용을 한 가격에서 정말 좋거나 아니면 이 차량의 옵션이 정말 많거나, 520i, 530i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차 가격이 정말 비싸거나 뭐 벤츠 S560, M760Li 뭐 이런 차량들, 그런 차량이 아니고서는 거의 이제 단점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니까, 혹여나 폭스바겐 파사트 북미형 TSI 모델을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차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할인받아서, 아니면 뭐 한 3,200만 원 정도 된다, 아니면 정상가대로 3,600만 원이다, 근데 저게 저렇게 단점이 많은 차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차가 뭐 치명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안 좋다, 커브길을 가는데 막 롤링이 너무 심하다, 브레이크가 진짜 너무 못났다, 뭐 이런 정도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조금 밀려요.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밀립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반자율주행에서도 조금 아쉬움을 보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차량을 폭스바겐 T1 올스페이스 리뷰를 보시고 저한테 이제 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 선주문 1000대에서 그 중에 한 대인데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완전 신차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너무 과격하게 운전은 안 했고 오늘 제가 이제 가장 높은 RPM 올린 게 한 2800rpm이에요. 이게 RPM이 이제 맥시멈 6000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3500rpm까지는 길들이기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오토소닉스 소닉 당신이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따로 연락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행하면서 리뷰 2편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총평해서 차를 좀 세워놓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 2.0 TSI 모든 시승을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엔진 2.0 TSI 엔진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급가속을 하거나 제가 아주 높은 RPM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규정 속도를 벗어나는 주행을 하진 않았는데 이 처음 밟았을 때 이 느낌이라던가 그 경쾌함이 있다는 부분 2.0 TSI 엔진이면 기존에 나왔던 1.8 TSI보다 어쨌든 높은 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은 차량 공간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차체가 꽤나 가볍다라는 그 장점도 있겠는데 엔진에 대해서는 불만이 전혀 없었고요. 이 변속기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고 엔진과 변속기에서 일단 이 파사트 북미형에는 만족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정도 가격대의 차에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 한 6-7천만 원대 자동차를 봐도 벤츠 E클래스에도 반자율 주행이 전 차종에 다 적용되어 있지 않고 BMW, X3, X4, X5, X6 뭐 이런 차량에도 빠진 옵션인데 폭스바겐은 북미형 파사트도 그렇고 T1도 그렇고 T1 올스페이스, 파사트 GT 이 차량들에 다 반자율 주행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제가 리뷰하면서 예상보단 조금 별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BMW랑 비슷한 수준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뭐 폭망 수준으로 정말 허접하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이 그립감이 조금 얇긴 얇은데 저는 의외로 손은 큰데 두꺼운 핸들을 그렇게 또 선호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손으로 주행했을 때 한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 손에 딱 달라붙느냐 아니냐 내가 이 스티어링 휠을 오래도록 사용하면서 핸들 까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핸들 가죽은 상당히 좋아요. 이 핸들을 잡았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고 크락션 소리도 경쾌하고 윈도우가 빠르게 내려가고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뒤에 창문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손잡이가 굉장히 앙증맞게 여성 손을 기준으로 한 것 같고 이 센터 콘솔도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컵홀더도 두 개, 기어봉 위치와 이 안쪽에 잿더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랑 도어 포켓 이런 전반적인 수납 공간을 봤을 때 수납 공간이 여유 있는 차량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뒷좌석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점도 충분히 살릴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 이 선루프가 차량에 비해서 크진 않은데 선루프 소음이 원래 폭스바겐이 조금 있는데 이 차량에서는 선루프 잡소리라던가 아니면 차에서 전반적인 잡소리가 전혀 없었고요. 선루프에서 바람소리가 막 확 들려오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을 했을 때 직선 구간에서는 꽤나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단단함이 아주 만족스러운 단단함이에요. 근데 그 단단함에 비해서
롤링이 조금 있다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서스펜션 느낌이랑 뒤에 있는 서스펜션 느낌이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뒷좌석에는 한번 타보고 구매를 결정을 해라. 만약에 패밀리카로 선택을 한다면 뒷좌석 승차감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대로 분류했을 때 이 차랑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승차감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롤링이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요. 단지 이 차량 크기에 구매할 수 있는 독일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별게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이렇게 멋을 좀 부린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뒷좌석 리뷰에서 말씀드린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시트가 조금은 아쉽다. 시트가 올라간 높이 조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를 드는 높이 조절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편하려면 이 앞에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왔으면 좀 페달을 밟을 때 좀 편할 텐데,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각도는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음에 있어서는 방음을 제가 봤을 때는 노면 소음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도어 트림하고 트렁크랑 이 뒷좌석 시트 밑에 이 정도만 방음을 해도 상당히 만족하고 탈 수 있겠다. 뭐 비용으로 치면 뭐 한 60 얼마 나오겠죠. 그 정도만 해도 소음에 대한 불만은 없을 정도. 아예 뭐 잡을 수도 없는 차들도 있어요. 소음이 나긴 나는데 이걸 소음을 줄일 수도 없는 차도 있는데, 파사트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방음으로 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팬더 오디오가 하만카돈 정도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그냥 팬더 오디오가 빠진 기본형 파사트가 어떻게 보면 음질이 더 나쁘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튜닝을 해서 음질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기본, 아예 기본으로 들어왔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팬더 오디오에 만족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본 오디오에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RNS510을 조작을 하는 거는 기존부터 이제 폭스바겐에 달려 나왔던 부분이고,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어요. 터치 동작하는 것도 꽤나 빠르게 들어오는데 뭐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이 차에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걸 좀 불만으로 가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3 시리즈도 이런 식으로 당기는 타입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북미형 파사트만의 단점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량이 만약에 풀 체인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나오는 현대차, 기아차의 중형급 세단을 가장 위협할 만한 차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총평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토소닉스 채널에는 이런 자동차 리뷰도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적인 자동차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리뷰도 계속 소닉 스튜디오에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을 하시면 바로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소통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